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사고물상 사타격대 11르 이렐리아 징크스 캐리덱입니다. 이 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빌드업은 이즈리얼한테 11르템을 빌드업 해주면서 혁신과 고물상 두 개의 빌드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레벨업을 진행해주면서 강력하게 잘 떠주는 걸 내주는 게 좋지만 7렙 구간 때 혹시나 세라핀이 빨리 떠준다면 5혁신가로 빌드업을 해주면 좋아요. 혹시나 세라핀이 안 떠준 상태라면 8레벨 때 돈을 많이 돌려서 4코짜리 여러 개와 5코짜리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엑스와 뽀삐를 넣어주면서 경호대, 비전마법사, 요들, 받아주면서 가면 돈도 잘 쌓이겠죠. 그렇게 8레벨 오신 상태라면 타타격대에 사고물상을 맞춰주시고 브라움을 추가시켜주면서 앞라인 CC기를 추가시켜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브라움보다 실코가 먼저 떴다면 실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8렙 구간 때는 보통 메인 딜러인 11르 2성자까지 찍어주는 게 좋고요. 브라움 2성, 이렐리아 2성, 11르 2성 정도까지 찾아줬다면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9렙을 오셨다면 실코를 추가시켜주면서 11르와 징크스가 흑막 버프를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덱은 실드를 받는 동안 빠르게 딜을 해주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덱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 딜템이 많이 떠졌을 때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을 정리해드리자면 11르한테 라위까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좋고요. 보통 이 3개템 구인수, 라위, 수운을 주는데 상대방의 CC기가 많다면 수운도 필수입니다. 대신 CC기가 없다면 무한의 대검, 라위, 루난 이 3개의 템을 주는 게 딜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징크스한테는 구인수, 피바라기, 거학 이세개 중에 두개 정도만 주면 됩니다. 마지막 템은 고물상으로 단일템 하나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렐리아도 인피, 거학, 피바 요런 것 중에 두개 정도씩만 주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도 이 친구도 고물상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코, 모렐로, 얼심, 이온 충격기 요런 디버프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막템을 고물상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보통 고물상템으로는 징크스, 이렐리아는 곡궁, 대검, 장갑 이세개 중에 하나를 넣어주고요. 에코 같은 경우는 지팡이, 갑바, 연운 이세개 중에 하나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 덱은 탱템보다는 AD 딜템이 많이 뜨는 게 좋은데 어차피 고물상 실드로 버티면서 딜을 해주는 덱이다 보니까 탱템보다는 딜템이 우선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진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고물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철장과 응급처치 키트 이두 개가 좋은데 고물상 보호막에도 이 응급처치 키트 보호막 증가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사고물상 이상 섞을 때 응급처치 키트를 가주시면 보호막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타격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격대 왕관, 타격대 문장, 뇌진탕 펀치 요런 게 좋은데 타격대에 상징이 있다면 징크스를 주고 타격대까지 한다면 웬만하면 1등은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적인 평타 기반 딜러가 많다 보니까 후방 지원, 분해기, 약점이 좋은데 여기서 약점을 고르기 가장 좋은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11르한테 라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에코한테 모렐로가 없어서 치감도 없는데 방어력 깎는 아이템도 없을 경우에 약점이 나왔다면 아주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빼고는 거의 안 집어주긴 하니까 이런 상황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덱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빌드업과 후반 운영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은 곡궁을 가져왔고 돈이 떠졌네요. 자, 초반에 돈이 떴을 때는 그냥 나머지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템 지팡이. 자, 마법공학 방출, 사이버네틱 이식술, 허수아비 전선. 요거는 지금 아직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허수아비를 먹고 조합을 천천히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일단 먹어줄게요. 잠깐만, 화학공학 애들이 너무 잘 뜨는데? 이러면 지금 특화이신 각도 살짝 보이고요. 워윅이랑 질리언까지 사주는 게 좋겠죠? 곡궁? 잠시만. 일단 트위치가 메인 딜러가 지금 맞기 때문에 3화학공학을 올려주는 게 좋고요. 이거는 특화이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인수에 곡궁 넣어놓죠. 이 판은 지금 템을 보시면 구인수 라위각이 이쁘게 나오죠. 웬만하면 고물상 타격대 쪽을 생각하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트위치만 물려주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이겨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 떠? 근데 이거 구인수랑 곡궁까지 넣어준 판이 특화이신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화학공학 내리고
그냥 5마리 올려볼게요. 거의 7마리죠? 자, 거의 7마리인데 지겠습니까? 설마? 이겼죠? 나이스. 트위치 그래도 사보긴 해보죠.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삼성으로 빌드업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사줄만한 거는 그나마 암살자 쪽이긴 한데 요건 지금 화학공학을 섞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서 이렇게 하고 레벨업하고 5위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지기 싫어서 레벨업을 해줬지만 상대방이 좀 강력하네요. 일단 졌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장갑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장갑 먹고 라위까지 만들어줍시다. 자, 이거는 팔아주고 라위 만들어주고요. 이번에 만나신 분은 용병이라 약하신 분이죠. 요거는 자르반을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밀. 다음 레벨 때 웬만하면 카밀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시계태업과 도전자 둘 다 생기죠. 자, 그리고 트위치를 초반에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이렇게 바닥 배치하신 분한테 정면으로 뛰면 절대 안 됩니다. 정면으로 뛰면은 바로 다음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방 죽어요. 그러면 그라운드는 요렇게 지겠죠? 자, 이번 템 음전자 좋다. 이거는 수은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템 갑바. 그 다음 템은 벨트. 자,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 음전자까지만 넣어주죠. 빌드업은 저처럼 그냥 잘 뜨는 걸로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번 상대도 너무 강력한데요? 나르 이성의 지로차 한문까지 있다? 거기다 이성이다? 못 이기죠. 어? 이렐리아? 어? 나르? 일단 타격대 애들이 굉장히 잘 뜬 상황. 일단 여기선 레벨업만 누르고 카밀까지는 올려줍시다. 아직까지는 타격대를 무작정 섞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판 이상한 게 상대방들이 3코 이성작을 다 들고 있어요. 진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꼬마거인 준비태세 화학적 과부하. 먹을 게 꼬마거인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즈리얼 이성까지 된 상황이고 이러면 이즈리얼한테 템 옮겨주죠. 트위치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러면 고물상 쪽을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위치 내려갔으니까 화학공학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면 나르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사교계는 이렐리아가 받게 해주면서 주변에 허수아비로 약간 탱킹 도와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렐리아한테 라위를 주진 않을 거니까 이렐리아 아래쪽에는 이즈리얼 같은 거 라위를 준 기물을 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싸움 구도가 어떻게 되냐. 이즈리얼이 때려주겠죠. 반각시켜주죠. 그 애를 이렐리아가 때려주죠. 이러면 앞라인이 빨리 녹겠죠. 일단 요거는 진 거 같긴 하죠. 오케이, 저도 됩니다. 일단은 렉사이를 팔고 이자를 보는 걸로 하죠. 자, 여기서는 장갑을 먹고 일단 풀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은 템이 좋아서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신즈드 이성 일단 붙이고 요거 팔고. 자, 이번 상대는 브랜드 리롤 덱이죠.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사줄 거 없고 지금 제가 피관리가 막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죠. 그냥 보통인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번 상대도 돈이 좀 많네요. 7레벨에 50원을 지금 들고 있는 거면 그냥 부자인데요, 부자? 저렇게 돈이 많은데 강력하다? 이분은 순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에코 사줘야죠. 보물상 애들 밸류 높은 거는 다 쓰기 때문에 다 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템은 이제 아무거나 떠도 됩니다. 11회 템만 완성시켜주면 아무거나 떠도 돼요. 그래도 웬만하면 AD 딜템이 나오는 게 좋긴 하죠. 자, 레벨업 해주시고 리롤 좀 돌려볼까요? 지금은 11만 떠준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아, 나이스. 이러면 바로 바꿔주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구인수 라위 수운까지 주시고 지금은 이즈리얼을 팔아버려서 사고물상이 아직 안되죠. 일단 한번 팁 해줍니다. 어? 이렐리아? 이러면 리롤 좀더 하죠. 지금 페어가 많아져서 리롤 기대치가 좀 높아졌죠. 이거 좀더 돌려봅시다. 어? 나르까지 페어? 이러면 또 돌릴만 하죠. 에코 이성 좋다. 테나도 잠깐 사볼까요? 이사규에 잠깐 섞으면 좋으니까
그냥 고물상 어차피 사고물 아니니까 요렇게 해주고요. 인피까지 줄게요. 그리고 얼심까지 에코 주면은 일단 템은 좀 이쁘게 빠진 상황이죠. 자, 이 덱은 그리고 사 고물상까지 섞어줘야 진정한 빛을 바라는 덱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징크스까지 떠주면 좋은 상황일 것 같고요. 자, 사줄만한 거 없고 지금 페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잘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버티면서 가보죠. 이런 식으로 7레벨 때 버틸만한 조합을 짜주시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1르가 당장에 3템이 있으니까 강력한 건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렐리아와 11르 조합 써주시면 7레벨에도 충분히 일성작으로 강력하죠. 그리고 템을 가져올 게 없다면 웬만하면 물리 딜템 쪽을 가져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고물상 실드로 어차피 탱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딜찍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많았다면 레벨업하고 돌렸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턴이나 5-1 정도에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덱은 징크스를 찾아야 덱 파워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상대는 빅토르 덱.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고물상 실드였다? 버티긴 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료꾸러미 먹고 템을 많이 뽑아오는 게 좋긴 하겠죠. 오, 곡궁 좋다. 아, 잠깐만, 곡궁이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당장 준다면 이렐리아 거결 정도였는데 아직 안 주고 완벽하게 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의 이 저분도 아직 두 마리고 저는 8레벨 때 돈을 많이 돌려서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돈 먹어주시고. 자, 아이템 지팡이 하나. 일단 모렐로는 나왔네요. 자, 레벨업 하고 싹 다 돌려줍니다. 고물상 한 마리 나와주면 그거 넣어주면 되고요. 실코 같은 거 하나 나와도 잠깐 짬통으로 써도 됩니다. 나르. 실코 떴다. 이러면 실코 잠깐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사고물상도 섞죠. 제이스는 필요가 없네요. 이렐리아 이성 일단 좋아. 템은 요렇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하죠. 자, 사고물상 실드 보이시죠? 이 실드로 버티면서 빨리 적을 제압해버리는 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쉬운 거, 11르가 한 마리도 안 떴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11르를 쓰고 계신 분들이 6, 7등 분이시거든요.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러면은 저분들 죽고 돌리는 게 조금 더 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한 대피니까. 자, 이번 상대는 5-2 트린다미어 삼성 플러스 카이사 쇼진 라바돈. 그냥 너무 강력합니다. 이렇게 잘 띄우신 분들은 이기기가 좀 빡세요. 이분들 안 죽으셨네. 지금 제피도 좀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약한 거였으면 좀 참을만도 했는데 메인딜러 이성작을 다 찍으신 분들이라 이거 그냥 저도 돌리죠. 징크스 찾으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붙여.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안 떠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메인딜러는 11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성작이 안 나와서 사실상 다른 분들에 비해 약한 게 맞긴 합니다. 어우, 실코가 에코를 죽여버렸네요. 그리고 자살까지. 이거 먹을 게 좀 애매하니까 그냥 사교계를 먹죠. 진짜 없죠, 먹을 게. 자, 지금 아랫분들이 안 죽으셔서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떠줘 제발. 어우, 11호 한 마리.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일단 이사교계에 넣어주시고, 이렐리아가 스킬을 자주 쓰는 것도 좋기 때문에 타격 대 미러전. 하지만 상대는 사고물상이 아니라서 실드가 약하죠. 실드빨로 버티면서 먼저 녹여주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겼죠? 대충 봐도 일단 이겼습니다. 근데 징크스가 있어야 진정한 덱파워를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판은 9렙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8레벨 때 징크스 노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번에 또 만난 트린다미어 덱. 일단 이분은 그냥 1등이에요. 나이트의 날 2개인데 트린다미어 3성이다?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트린다미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코가 안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5코짜리라서. 그래서 8레벨 때는 실코가 안 나오면 이렇게 브라움을 섞어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실코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CC기가 진짜 필요한 상대한테는 브라움을 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일단 가져가 보는 걸로 생각하면서 다음 턴에 리롤 돌려보죠. 브라움 징크스 떠주면 좋은데. 팔고 돌리죠. 징크스 브라움 이성. 브라움 이성이면 브라움 살짝 노려봅시다. 자, 이번 상대의 비전 마법사 신장으로 저격해주시고요. 브라움 궁이치 좋은데요? 한 범위라서 다 맞죠? 브라움 그렇지. 자, 빅토르 이성 스킬 못쓰고 끝.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요. 아, 지금 징크스가 나와야 진정한 덱파워를 보여드리는데 안 나오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시비르만 옮겨주는 식으로 배치해볼게요. 이러면 서풍을 바로 피해버렸죠. 자, 4타격 3사교계. 이렐리아가 수운이라 브라움이 살짝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니까. 금방 죽었네. 여기 상대로는 그래도 실코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상대로는 수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겨주나요? 이겨. 그렇지. 자, 징크스. 여러분들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저는 대관성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징크스가 나와야 진정한 대관성인데 지금은 덱 완성도 거의 80%. 일단 저는 트린다미어 못 이기니까 비전만 저격해볼게요. 아, 여기는 카이사 이성도 되고 함켄치도 이성이고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요? 아, 너무 세다. 일단 대관성을 못 시키고 졌는데 2등 만족. 이런 식으로 진짜 잘 띄우신 분들 상대로는 좀 힘들지만 햄 좋을 때 가시면 순방은 거의 100% 하신다 보면 되고 덱 완성을 시켜준다면 1등까지도 쉬워지는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